공항 복합도시 에어시티가 들어설 가덕도 놀차지구입니다. 놀차만을 매립하고 주변 마을까지 포함한 460만 제곱미터의 공항 관련 업무시설과 종사자를 위한 주거공간, 주민 이주단지 등이 갖춰지게 됩니다. 부산시는 10만 명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계획에는 이곳을 지나는 교통편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토부는 공항 접근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가덕도를 관통할 뿐 에어시티는 지나지 않는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세 가지 노선을 제시했는데 가덕도 산지를 관통하는 이란을 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7,450억 원으로 세 안 중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고 주민 민원도 적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주민들은 세 번째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까지 직선 노선인 사만이 에어시티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노선이 놀차만 습지를 지나게 돼 가장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습지 부분 노선을 내륙으로 들인다면 예산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에어시티의 역사 설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습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800억이 더 드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두 배나 더 아낄 수 있는 한 1,600억 정도는 아낄 수 있는 대안삼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그 아낀 그거는 지하철 역사를 만드는 데 써라. 국토부가 우려하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도 서명운동을 통해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도 노선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보상대책위는 지난 9일 접근철도 노선 변경과 가덕 역사 설치 건의서를 부산시 의회가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지난 11일에는 국토부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